머리가 좀 더 솟구쳤네요. 살았어요, 아무 사이에. 80cm. 와, 뭐야? 보세요. 제 중학교 때보다 더 빠른 공을 던지고 있어요. 에이, 선수가. 현역 때만큼 던지는 거잖아요, 90cm. 요거 봐라. 엄마 말이 심하네. 어? 어? 아니, 코치들이 잘못됐네. 야구를 가리켜야지. 왜 저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코치님은 왜 하는 거야? 코치님은 왜 하는 거야? 볼키스 언더그라운드! 잘 지내셨어요? 아이, 뭐, 저희 똑같죠, 뭐. 아, 반갑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어, 머리가 좀 더 솟구쳤네요. 살았어요, 아무 사이에. 아, 그래요? 예. 야, 네. 비즈니스 조합이 다시 뭉치니까 갑자기 없던 텐션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억지로 친한 네. 척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아, 아까 김태진 씨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연예가 중계 김태진 씨와, 아, 유태진 씨와 함께 합니다. 네. 유니폼도 따로 입어갖고 따로 바꿨었는데 아~ 정갈한 한상차림 같아. 원팀 같지 않습니까? 너무 이뻐요. 저 이거 중요한 날 입고 가 다닐 거예요. 결혼식장에 이거 입고 갈 거예요. 어, 약속한 거예요, 네. 지금. 생각지도 못한 알고리즘에 걸려갖고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아 이게 뭐야 갑자기? 그쵸, 볼키즈가 그쵸, 뭐고 그쵸. 공치수소가 뭐야?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네. 정갈한 멘트의 소유자 야구 여신 걸어다니는 지식인! 모시겠습니다! 지식인을 지식인 아나운서 아, 지식인 아나운서 왔나요? 아, 윤태진 아나운서가 또 스페셜 준비했죠? 네. 롯데리아 유소년 스포츠 육성 전문 유튜브 채널 클럽 라츠의 야구 컨텐츠 볼케즈 온더그라운드 2탄입니다. 바로 서울시 교육청 여학생 야구클럽 공치소서 축제인데요. 이 공치소서는 공을 치자 소녀들아 서울에서라는 뜻으로 여학생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롯데리아의 후원으로 지난 5월부터 야구를 사랑하는 서울시 여중 여고생을 모아서 권역별 두 팀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리고 약 10회에 걸친 집중훈련 끝에 네, 오늘 대망의 공식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선수단 여러분들도 크, 지금 타올랐어요. 네, 한증막이 이런 한증막이 없대요. 빨리 하고 싶을 거예요. 네, 채널 고정입니다. 볼키즈 온더그라운드! 우리 각 팀의 응원 단장을 맡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1번형. 무려 BGF팀의 응원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 윤태신 아나운서는 그러면 이건혁의 응원단장을 맡은 거죠? 맞습니다. 저는 이건혁 홈런볼팀의 응원단장을 맡았습니다. BGF 화이팅!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BGF! 가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저는 지금 졌어! 네? 졌어! 졌어! 왜? 홈런! 무섭잖아요? 제가 사실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홈런볼이에요. 네. 홈런볼. 저는 선수 시절에 네. 이 과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홈런볼 먹지도 않았습니다. 야! 이렇게 선제 공격 가나요? 현대스코어! 1대 0! 아 멘트 오늘 찰진데요. 사실 제가 현역 때는 네. 1회에 돌지 않았거든요. 1회에 실점이 많은데 아, 그래요? 오늘 바로 네. 1회에 홈런 맞았네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선제 공격에 좀 힘이 퍽퉁 막히죠. 아 지금 아나콘다 아니니까? 복사 아 한번 숨겨놓고 있었어요. 지금 독팀을 숨겨놓고 있었어요. 일단 기사는 굉장히 팽팽한데 각 팀의 우리 응원 단장들이 정말 말 그대로 셀프 자랑 우리 팀은 이게 최고다 예, 하는 편파적인 지극히 편파적인 훈련 영상을 준비했다 그러는데 일단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럼 어디부터 보시죠? BGF? 아 그럼요 예. 예. 자 일단 BGF부터 보시죠. 유니폼부터 열정적인 그런 모습을 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들. 야, 이미 저희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럼요. 이것만 보여드려도 긴장이 되죠 지금 홈런볼. 아, 이 선수! 이 선수가 에이스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강속구 느낌이 좀 나거든요? 와, 뭐야! 보세요. 아, 이걸 칠 수 있다고요? 홈런볼이? 제 중학교 때보다 더 빠른 공을 던지고 있어요. 에이! 선수가. 현역 때만큼 던지는 거잖아요, 90이면. 오직 야구에 대한 열정으로 이 프로야구를 시청하고 있는 저 여자 선수를 보니까 근데 선수들 보면
아니라 감독님이신가요? 네. 아니, 엄청 열정. 아니 코치님. 아, 코치님. 네, 코치님 감독님. 감독님 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배운 걸 그대로 나와서 원 포인트 레슨을 해주는 거죠. 좋아하잖아요, 학생들. 야, 근데 내가 보기에 이미지 트레이닝이 상당한 게 유희관 선수의 실제 투구 영상, 그러니까. 경기 영상을 보면서 또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야구계 저의 영상은 네. 이 교과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너무 빠르면 학생들 못 따라가. 맞아. 엄마 말이 심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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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학생들한테는 야구계 제가 BTS예요. 아 죄송합니다. 심하네. 아 죄송합니다. BTS는 건들면 안 되는데. 예? 혼날려. 저 매장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예. 일단 잘 봤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확실히 뭐 BGF가 실력적인 면에서는 뛰어난 건 사실이다. 어? 네. 근데 스포츠라는 네. 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야구는 9회말? 그 투아웃까지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요거 봐라. 아 여기 봐라. 아 여기 봐라. 요거 봐라. 어? 전혀 긴장은 안 하는데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윤태진 아나운서가 응원단장을 맡은 네 홈런볼 팀입니다. 네.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야구를 안 하고 지금 홈런볼 팀이 단합력과 협동심이 얼마나 좋은지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저 지금 특별 검증된 테스트들을 지금 준비했거든요. 저게 테스트입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야구랑 상관없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가족 오락관인 줄 알았어요. 이제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덩치도 통해야 되니까 아~ 사실 제가 BGF 응원단장이지만 아~ 훈련 방식은 제가 홈런볼 스타일이에요. 아~ 저 팀 제 스타일이에요. 야. 지금 눈을 갈았어요. 저게 지금 신뢰의 지뢰찾기라는 거거든요. 서로의 이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아 저게 야구랑 뭔 상관이에요? 그럼 오늘 홈런볼 선수들은 안 느끼고 시합하나요? 충분히 가능. 아 가능합니까? 아니 윤태진 아나운서가 저 위기를 넘겼어요 지금. 아, 온전히 나의 판단이 아니라 팀원의 네. 이야기에 의지했어요. 아 저 위기를 넘긴 건가요? 주자가 무사 말루나 이런 게 위기를 넘긴다는 얘기 아닌가요?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 너무 흥분하면 못 볼 수 있잖아요. 아. 아니 코치님들은 왜 하는 거야? 자기네들도 하고 싶었나 봐. 재밌었나 봐. 아니 코치들이 잘못됐네. 야구를 가리켜야지. 왜 저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뭘 할 수 있다? 우리 홈런볼 팀은 격이 없는 사람. 아 격이 없다. 네, 이렇게 막 그 수평 구조다. 아. 지나친 수직 구조 아니다. 아. 심지어 코치와 아니 코치님은 왜 하는 거야? 코치는 왜 하는 거야 진짜? 어? 홈런 볼. 끝났어요 운동? 끝났어 운동? 야 지금 영상에 그 홈런볼 선수들이 훈련한 게 전혀 나오질 않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영상만 보고서는 판단을 이루죠. 판단하기가 맞아. 어려울 수 있어요. 연막 작전일 수도 있거든요. 각 팀의 색깔이 너무 명확해요. 그럼요. BGF는 거의 훈련 위주였고 이쪽은 일단 원팀. 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팀워크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는 이 야구라는 스포츠 공이 둥글기 때문에 어떻게 경기가 흘러갈지 모르기 네. 때문에 오늘 이 경기 홈런볼을 상대로 저희 BGF 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살짝 내려놨어요. 무조건 이긴다가 100이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해보겠다고 약간 절충안을 찾은 것 같은데요. 아, 이 홈런볼 선수들이 저를 너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네. 어차피 뭐 승리는 BGF지만 아~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양팀 응원단장의 기싸움이 팽배한데요. 공식 경기 시작합니다. 홈런 와 지금 미쳤다.